자, 다음 소식은요. 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괜히 어린애처럼 입을 삐죽 내밀고 엄마한테 자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가수 사연입니다. 붙어라, 붙어라, 붙어 있어라. 자, 가수 이찬원 씨 얘긴데요. 아니, 엄마를 모른 척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 정말 상냥한 이미지의 이찬원 씨잖아요. 예. 근데 그랬던 이찬원 씨가 버스에서 어머니를 모른 척 했다고 해서 저는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상상을 했었는데요. 예. 정말 놀랍게도 이거는 이찬원 씨가 직접 밝힌 실화입니다. 엄마를 모른 척 했던 이유는 바로 삐져서라고 하는데요. 예? 삐져서 엄마를 모른 척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찬원 씨가 미스터트롯 시즌 1 이제 예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당연히 아들을 조금 위하는 마음에 무대 의상을 사주겠다라고 해서 신나게 이제 둘이서 이제 옷가게에 간 겁니다. 아, 그렇지. 미스터트롯 나가려니까 옷도 좀 좋은 거 입어야지.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옷이 후보에 올랐던 거예요. 예. 네, 하나는 30만 원짜리, 하나는 50만 원짜리였는데 이천 원치는 또 50만 원짜리가 너무 쏙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비싸지만 50만 원짜리가 마음에 들었는데? 네, 정말 너무 비싼데 또 부모님과 마음의 경우에는 또 비싼 옷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그때 가지고 계신 돈이 50만 원짜리 옷은 사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50만 원이 그래도 큰맘 먹고 나가면 저거 사고 싶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머니께서 30만 원짜리 옷을 사주셨다고 해요. 30만 원짜리 옷도 저렴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찬원 씨가 조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엄마를 모른 척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미워서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나 저 옷 사고 싶은데.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그날 50만 원짜리 옷 못 사준 거 내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가슴 찢어지셨을 거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가 이 사연을 최근에 밝히면서 그때는 철이 없었다 이렇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예, 옛날에 왜 등골 브레이커라는 그런 옷이 있었잖아요. 아유, 우리 집안 애들 다 입는데 왜 나는 못 입어? 이찬원 씨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그렇죠 마음이 좀 그랬었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가 주머니를 다 털어서 사줬다는 그 옷 어떤 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아마 바로 이 옷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저 옷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 예선인데요. 지금의 이찬원 씨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설의 바로 진또배기 무대입니다. 이찬원 씨가 예선 진또배기 무대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30만 원짜리 옷이 바로 저 줄무늬가 들어간 옷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줄무늬 들어간 옷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찬원 씨한테 정말 찰떡처럼 어울리는 옷이고 또 진또배기 노래 분위기에도 이찬원 씨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 역시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 알라딘의 램프도 화려하지 않은 램프였잖아요. 알라딘의 램프 화려한 램프가 아니어서 아닌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가져왔지만 그 안에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있었던 것처럼 그치. 어머니가 사주신 옷이 행운을 가져다준 옷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 국민에게 눈도장을 꽝 찍었던 그 무대에서 저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